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안방 그릴 리뷰를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2, 3주 전쯤에 코스트코에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름처럼 안방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뭐 기름도 덜 튀고 냄새도 덜 나고 연기도 잡아주고 그렇다고 어필을 해서 몇년 전부터 되게 핫했던 그런 가전이거든요. 저도 눈여겨보다가 얼마 전에 코스트코 지나가는데 있길래 여기 입점될 정도면 진짜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안방에서까지는 바라지 않았고 식탁 위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만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남편이 맨날 혼자 가스불 앞에 이렇게 서서 고기 굽고 저랑 아이들만 이렇게 먹는 게 맨날 미안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연기는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기가 싹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실제로 저희 집에 이렇게 미세먼지 수치 보여주는 기계가 있는데 일반 가스불에서 고기 구우면은 막 수치가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방 그릴에서 구우니까 100 언저리 그 정도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한100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환기가 필요하긴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반 정도? 그 이상은 잡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연기를 잡아주니까 냄새도 확실히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름이 좀덜 튄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튀긴 튀거든요. 근데 적게 튀나 많이 튀나 닦아줘야 되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기름 부분은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실망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굽는 거는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 원룸에서는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구성품은 생각보다 많아요. 가방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데, 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세요. 요거는 가운데 이제 기름이 빠질 수 있게 구멍이 나 있고, 요거는 그냥 일반 평평한 팬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계란후라이나 소세지 뭐 이런 거 구울 수 있겠죠?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는 전열기? 여기서 열이 나는데요. 이거 처음 쓸때 여기서 막 연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쓰실 때는 집 안에서 쓰시지 마시고 밖에서 한번 열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런 기름바지 같은 게 들어있고 여기다가 물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연기가 이 물에 들어가서 녹게끔 그런 원리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스티커가 되게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스티커가 열 받으면은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막 위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띄웠는데 이것도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공기를 한번 구우시고 나면은 이 모든 걸다 설거지를 하셔야 합니다. 식기세척기로 닦을 수 있지만 이 본체 부분은 키친타올 같은 걸로 싹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연기랑 냄새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구입한 거 실망한 이유는 일단 예열을 하면서부터 플라스틱 녹는 냄새가 좀 나요. 제가 뭔가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안뗀건 아닌가 되게 꼼꼼히 봤는데 내부에 없더라고요. 아마 이 본체랑 안에 물받이가 플라스틱 재질인데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찝찝했어요. 또두 번째는 팬에 구웠을 때보다 맛이 좀 약해요. 처음에 지식 소리 나면서 그릴 자국 남는 거 보고 화력이 괜찮다 생각했는데 구워지는 시간도 팬에 비해 확실히 오래 걸리고 맛의 차이도 좀 났어요. 삼겹살이 얇으면은 그 맛의 차이가 미미했지만 좀 두꺼우면은 크더라고요. 남편이 여기 기름구멍이 있어서 이게 화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동봉되어 있던 볶음팬에 고기를 구워봤는데 진짜 남편 말대로 볶음팬이 화력이 좀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두번세번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먹어봤는데 몇 번을 해도 기름 빠지는 이 팬보다 볶음팬에 구웠을 때가 더 맛있었습니다. 물론 가스불에 일반 팬 올려서 굽는 게 제일 맛있었고요. 그래도 얇은 삼겹살은 볶음팬에 구우면 팬과 큰 차이가 없어서 먹을 만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하실 수도 있고 또 불만족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력 약한 게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쓸만하다, 연기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식탁에서 먹기에는 충분한 제품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작동시킬 때 나는 이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가 맡기 싫어가지고 잘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찾아봐도 저랑 비슷하게 느낀 후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예민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저의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